스키니 공략 보고 있지만 어즈키님도 믿을 수 없어. 어즈키님도 못 믿어. 아 어즈키님도 다크소울 하시면서 많이 빼먹으셔 진짜. 이게 은근히 공략이 힘들기 때문에 진짜 이게 많이 빼드시는 게 많아요. 어? 그래서 한번 볼 때마다 말이야 가끔 빼먹는 게 있어요. 어즈키님도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어둠의 모습. 오케이. 개 아파. 어스키님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들? 어스키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어요, 또. 제가 이게 마무리 접대가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자. 어? 나 HP 서서히 차. 나의 독을 이겨내고 있어. 자 지금 이게 기사단이 이제 여기 두 명이 있는데 기사맨이 두 명이 있는데 하나씩 유인해서 잡아줘야겠습니다. 자 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유인하는 건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화염병이죠. 연병? 좀 많이 씁니다. 오우 야 저 스텝 밟은 거 아니지 지금? 잠깐만 이거 맞다이다. 자 자 맞다이 자자자자자 자 승리 자세. 어우 야 잠깐만 어우 야 나 또 맞다이 의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검대 대검으로서 마다이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깝쳤죠? 보스보다 제가 더 세요? 그래요? 그 정도야? 잠깐만 여기다 아 얘네들이 다 살아난 거구나? 오케이 멍청한 녀석들. 꼬꼬마 친구 어디있어? 바닥에 있냐? 같이 떨어지죠? 오케이 나 역시 대검이야. 자 걔가 얼마나 센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잡으러 갑니다. 자 갑시다. 쇼커 넬벌 앱에도 중간 통로가 있다고? 그래 그런 거 공략이 없는데? 어스키님한테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거? 아 여기? 아 요왕의 정어? 여기? 어? 용란의 반지? 근데 공략을 못 본 건가? 진짜 이런 거 없었는데. 배후에서 공격 데미지를 경감한다? 뒤에서 데미지가 오는 것들을 쳐내준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 괜찮은데요. 뭐야. 오야 여기서도 얘가 한 명 있었네. 아 내 소울 저기 있다. 오케이 나이스. 야 자리 안좋은데 이거 유인해서 잡기에는 저 뒤에서 뒤치기가 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오케이 됐어. 다시 갑니다. 자 잡아봅시다. 자 들어와 이 자식아. 아까 말이 아주 그냥 나를 자 인사간다. 들어와. 뭐야 멍청아. 정말 당황스럽네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지금 내가 하려는 이게 아닌데. 들어와봐. 야 근데 얘를 무시해도 되잖아 사실. 아 둘 다 잡으면 마방석의 반지를 준다네. 글쎄 잡을까?
세나. 야, 이건 뭐야? 아, 스피닝인데. 야! 이거 형 믿어. 이거는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야, 이거. 이건 맞다이야. 이건 맞다이야. 차라리 맞다이로 잡는 게 덜 먹는 거야, 이거. 진짜. 쓰레기적 박피알. 오케이, 됐어. 아, 이거 또 독 데미지 들어오겠네. 오케이 오케이. 쟤까지는 잡자. 쟤 얘네까지는 잡고 아마 이제 잡으면 없을 거예요. 어, 꼈어. 이거 안 되지. 얘네가 영구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약간 데미지를 보니까 영구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진짜 세다. 끝났는데 게임? 수고요. 맞다이에서 빗나가고 잡잖아. 그죠? 바로 이맛때문에 여러분 맞다이 하는거 아닙니까?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보스가 있다네요. 글쎄요, 지금 또 여기서 보스 잡기 상당히 애매한데, 이거는 에스트가 너무 없어. 에스트가 5개밖에 없고, 파편이 쐐기석 덩어리 6개인데 지금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지금 칼이 강화를 얼마나 했지? 끝까지 강화 다 했나? 그러네. 이제는 원반 말고는 필요가 없네. 쐐기석 덩어리 먹어봤자 의미가 없네. 그렇다면 일정에서 잡을 때마다, 아, 쟤네들 계속 나온다고? 새로 리젠 된다고? 아, 그래? 어, 오케이. 그냥 잡아볼까? 이 에스트로 한번 잡아봐. 글쎄, 아니 그래도 1회차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잡아보자. 어, 한번 잡아봐. 잔불까지 쓴다 생각하고 잡아보죠. 어차피 뭐 돈 2만원 날려도 상관없어요. 자, 갑니다. 어어, 가봅시다. 오, 극혐. 과연, 아, 근데 에스트가 너무 없어서 원트 잡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피하고 때리는 게 안 돼요, 대검은. 피하고 한 대 때리는 거 겨우? 어느 정도 좀 맞으면서 내가 싸우는 그런 스타일인데. 용이야? You ignorant slaves. 얘가 요왕이래. Of the power of my beloved Ocelot. Child of dragons. 깨면 대박인데. 에스트 5개인가 있나 지금? Well, I will not give him up. For he is all that I have. 어우, 염소 같다, 야. 생긴 거 진짜 원피스급인데 이거. 약간 개성 있는데. 자, 간다. 들어오십시오, 유왕씨. 오우, 야. 자, 일단은, 어우, 와우! 야, 데미지 개미쳤어.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야, 잔불.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간다. 어, 뒤집번. 와우,
괜찮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 얼음 근처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체력 빠질 것 같고. 야, 얼음 꼈다. 저게 뭔 패턴인지 모르겠으나 아직 데미지는 입지 않고 있습니다. 오케이다. 뒤질 뻔. 아, 이거 이렇게 싸면 안 되죠? 2페이지다. 엉덩이 안 되나? 아, 안 돼. 와, 얘 뭐야? 와, 아, 에스만 좀 제때 먹었어도 괜찮았는데. 가자. 오케이. 얼음이네. 이거 할 때는 조금만 잘 피해주면 되고. 어허. 망했다. 어허. 어우. 뒤질 뻔. 와우.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방 데미지가 오지네. 보스는 못 쓰여.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글쎄? 뒤지겠는데? 오케이. 어허. 오우. 아퍼. 왜이래? 오, 씨. 뭔가 걔 서술형이야, 얘는. 뭐, 말이 많어. 암컷인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네요. 가만 있어봐. 야, 맞다이 또 맞다이 샹. 됐어. 잠불 먹어. 아, 뒤지겠다. 살았다. 나이스. 들어와봐. 우와. 블리치야.
우와 나 뭐 분리친 줄 알았네. 얘랑 똑같은데? 용 쓰는 애? 얼음 용? 엉덩이 쪽 때문에 엉덩이 쪽. 오케이. 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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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들어와. 어허. 근데 어디 있죠? 어. 오케이.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느낌이 오고 있어요. 어, 한 대 맞았죠. 괜찮아요. 자, 침착하게 갑니다, 침착하게. 어, 피 한번 빨아주고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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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거기 긁어, 거기야. 그래, 거길 긁어! 그렇죠? 좋아요. 다들 주고요. 어, 나 왜 이래, 나 왜 이래. 어, 노노노노노노. 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어. 오케이. 어, 깼네요. 어, 깼어. 주고요! 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네요. 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네요. 약간 초반이 살짝 꼬여서 그렇지,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싸, 79,000 샷. 좋구요. 아이고! 호미둥이님! 감사합니다! 아,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권력없는 매니저 한번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별풍선은 저의 머리를 자르는 비용으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좀 어려운가? 그 다음 애가 좀 어려운 애인가? 어, 얘는 그냥 약간 긴장감이 확 떨어지는데? 어, 얘는 그냥 긴장감이 없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이 영웅 군다라는 애를 잡아야 되네. 걔는 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허접하지 않고. 그 다음엔 일단 레벨업을 합시다. 그 다음이 오늘, 이제 오늘 여기까지인가? 참교육 들어가는 개센거야? 여기까지 하기에 게임을? 체력을 좀 채우죠, 체력을. 어, 지금 이제 그게 필요해요. 방패를 더 좋은 거 들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 자, 가만 있어봐. 이 방패를 너무 들고 싶은데 중량이 90%가 돼. 미친 거지. 이건 별로인 것 같아. 이건 별로고. 최대 장비 꼈을 때 만약 어느 정도 되려나? 이 방패가 나중에 누구 잡을 때더라? 무명왕 잡을 때 필요하다더라고, 얘가. 이 방패가. 가드가 100% 다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를 준비해서 껴야 되니까. 지금 이게 중량비를 79%거든요. 지금 79.5%. 이 정도만 할 만해. 조금만 더 레벨업 할 때마다 써주면 되겠고요. 체력 계속 찍어주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최대 장비 필요 없고. 최대 HP 이게 나을 것 같아. 아니다, 어차피 지금은 잔불 썼으니까 이거 됐고. 어, 지금은 서서히 회복 이거 하죠. 어차피 지금 깨나가야 되니까. 금방 잡았네요. 잠깐만, 그 다음에 얘 잡은 소울로 살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자. 영웅 군다가 빡세. 여러분, 다크소울 지금 재밌게 봐도. 이제 다크소울 나 이제 방송 얼마 안 남았어. 진짜야. 이제 벌써 보스를 많이 잡아버렸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어, 보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벨의 반지 이건 아니고.
걔를 잡으면서 줬던 걸로 뭘 잡을 뭘 살 수 있나? 걔가 아까 내가 잡았던 애가 이름이 뭐였냐면은 요왕이었어. 아, 그러면 이거 이건가 보다. 이런 건가 본데 지금. 요왕 오스로에스의 소울 이건가 본데. 백룡시스의 결정 브레이즈를 발산한다. 이거구나. 발산한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자, 가자. 자, 이제 요왕을 잡은 다음에 안쪽으로 계속 가면 된다네요. 어, 이쪽이 아니네. 자, 보자. 거기가 어느 쪽이냐? 여기네. 요왕 오스로 저기 S.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요왕을 잡고 안쪽으로 뒤에 안쪽의 길로 가야 된다네. 이쪽이라네요. 일로 가서 쭉 가면 도마뱀맨을 처치해야 한다네요. 어허. 그렇구나. 저쪽이 아니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오케이.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뭐지? 내비 왜 이러지? 내가 봤을 땐 저기거든? 뒤로 왜 가라는지 모르겠네? 일로 갑시다. 저 문일 건데? 어. 누가 봐도 딱 저 문 아니니? 어. 더 가야 될 텐데. 일단은 들어가 보죠. 아, 이쪽이네. 어. 여기서 자, 일단 가고요. 오, 잠깐만. 사망의 얘가 뭐야? 야, 뭔지 모르지만 가드 하면서 갑니다. 의심소 울쓰리 갑니다. 의심소 울쓰리. 이런 데서 진짜 죽는 경우 많아요. 살아 있는 자식들이 있었고. 얘가 도마뱀맨이래. 아. 얘를 처치하면 된다는데? 되게 쉬운데? 어, 뭐야? 한 대 때렸네. 오우. 목이 저래서 도마뱀인가봐. 그리고 고룡을 향하는 길을 먹고요. 상자를 열면은 어, 잠깐만, 근처에 상자가 있나본데? 아, 오케이. 상자를 열면 쇠기석 비늘이 나온다네요. 쇠기석 비늘 먹어주고 그 다음에 상자 뒤쪽을 공격해서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다네요. 오케이. 어? 이쪽인가? 어, 이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 여기 아니다. 이쪽? 뒤쪽이면은 아, 이럴 때는 어디를 보냐면은 이 제스처 이런 거 보면 돼. 잠깐만, 이쪽인가? 이쪽 아까 쳤나? 어허, 여기다 한번 쳐보죠. 상자가 끝이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상자가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아, 그러나나 더 있네. 잠깐만, 이게 근데 뒤쪽 벽이 있다고 나오는데. 아, 이쪽 뒤네. 어, 그러네,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저기랑 나오는 템이 쇠기석 비늘이 똑같은 게 두 개여가지고 공략을 생략하셨네. 어, 오케이. 자, 내가 쭉 전진하면은 어, 핫도불이 있다네요. 저쪽 내려갑시다. 어, 여기 왜 이렇게 어둡냐? 무섭다. 뭔가 빛이 없는 도시 같아.
아, 여기 튜토리얼하고 똑같이 생겼다네요. 전진해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된다는데? 어? 그러면 금방 나올텐데 보스가? 상징석 뭐 애들 나오는 거까지 똑같나? 어? 자 아이템 있는데?